파랭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향수 추천 영상 1탄이 반응이 좋았어서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번엔 저희 친언니와 함께 했었는데 이번엔 저랑 친한 히알리아 사장님인 채희 언니를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주 친한 언니입니다. 이번에도 각각 5가지 향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지난 영상 이후로 또 새로 접해보면서 정말 잘 사용하고 또 흔하지 않은 향을 최대한 모아봤는데 지금부터 바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뉴 향수들, 위쪽에 있는 뉴 향수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의 향 취향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로즈 향을 가장 좋아해요. 마냥 생장미 느낌보다는 좀 특유의 고급스럽고 분위기 있는 향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번에 이 다섯 가지 향 중에서도 세 가지는 로즈 향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향수는 짜자잔! 바로 메종 프란시스커정의 아라로즈입니다. 이게 그때 지난 영상에서 저희 친언니가 저한테 엄청 잘 어울린다고 추천해줬던 향이거든요. 그 이후로 더현대 가서 시향을 해봤는데 시향을 하자마자 내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냥 바로 구매를 갈겼던 그 제품이에요. 이게 엄청 그냥 뿌려보면 되게 청순하고 여리여리한 향이 나거든요. 한번 뿌려봐. 언니 맡아봤어요, 이거? 야, 줘봐. 진짜 좋죠? 이게 마치 뭔가 그 로즈 중에서도 뭔가 이런 레드 막 강렬한 장미 느낌이 아니라 되게 연분홍의 여리여리한 그런 장미? 아, 이거 향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이거 뿌리면은 완전 거의 그 남자들의 첫사랑 느낌. 근데 약간 비누 냄새 나는데 꽃냄새도 조금 섞여가지고 엄청 과하진 않는. 맞아. 그래서 좀 나는 뭐 옷을 입는 스타일이 좀 여리여리하고 그런 청순한 느낌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향이랑 같이 뿌려서 외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급스럽다, 냄새 되게. 너무 좋고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했는데 제가 쓰는 게 35ml인데 한 18만 5천 원? 근데 그 다음 게 30만 원 정도였는데 어차피 저는 향수가 일단 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막 굳이 큰 걸로 사진 않았고 지속력은 어때? 지속력은 이게 오드 퍼퓸이라서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 편이고 엄청 오래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무겁진 않아서 큰 가방 들고 갈 때는 좀 가지고 나가서 뿌려도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지금 나는 냄새가 더 좋아. 아까 뿌렸을 때보다. 처음에는 살짝 톡 쏘는 느낌이 아주 살짝 있는데 이게 잔향도 진짜 좋아요. 그리고 되게 좀 포근한? 이게 미들노트에 매그놀리아랑 바이올렛이 있어가지고 포근하고 좀 은은한 느낌의 파우더리함도 느껴지는 편이에요. 비누향이랑 언니가 아까 말했듯이 플로럴한 꽃냄새 살짝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주 청순의 정석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향입니다.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너랑 난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 냄새 좀 좋다. 좋죠? 처음 한 건데. 이거 맞자마자 그냥 안 살 수가 없었어.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빠져있는 향입니다. 바로 레짐데 플레르의 리틀 플라워 오드 퍼퓸이에요. 이게 제가 더현대에서 그 향수들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리퀴드라는 그 프랑스 하이엔드 니치 향수 편집샵인데 아늘하고 되게 매력적인 향이 많아서 이 향덕후 분들은 이 리퀴드를 많이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패키지가 너무 취향 저격이었던 게 진주야? 진주야? 패키지가 이렇게 진주예요. 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애 대단하시네. 이게 비슷한 이 똑같은 쉐입으로 뚜껑 컬러가 다 다르게 해가지고 또 향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는 요 향이 가장 취향이었고 찾아보니까 이게 반응이 가장 많고 인기도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호불호가 엄청 갈릴 것 같지도 않고 이것도 뿌려보면 아까랑 살짝 다른데 어쨌든 이것도 좀 플라워 향이잖아요. 나 사실 아까 이거 할 때 이거 하나씩 네 거 다 맡아봤거든? 나 이게 1등이었어. 제가 최대한 좀 결은 비슷하지만 좀 살짝 다 다른 느낌으로 오늘 준비했는데 제가 진짜 많이 뿌리는 향은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느낌은 되게 신선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열매랑 꽃향이 느껴지다가 그 장미향이 막 무겁지 않게 프레쉬하게 느껴져서 좀 홍차향도 살짝 나거든요. 제가 좀 홍차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좀 풍성하고 싱그러운 꽃향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속력은 괜찮은 편이어서 아까 아라로즈보다는 지속력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잔향이 진짜 좋다. 아, 너무 좋아 이거. 좀 러블리한 그런 느낌도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룩에 많이 매치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그 남자분들이 이렇게 어떤 여자가 지나갔을 때 이 향이 난다 하면 무조건 돌아볼 것 같은 향. 이거 누구지? 하고 뭔가 사야겠다. 우리 채희 언니 이거 사야겠다. 사야겠다. 사랑에 빠질 것 같은 그런 향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로즈 향수는 바로 페널리곤스의 더치스 로즈입니다. 요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향수고요. 이 페널리곤스 더치스 로즈를 추천을 받았는데 매장을 찾아보니까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페널리곤스의 향수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거의 40여 종이 있더라고요. 생긴 거 되게 멋있다. 생긴 거는 정말 제 취향이 아니고 이거 시바견이야? 네? 여우? 늑대? 애숙이 닮았네. 애숙이처럼 갈기가 있네. 이거는 앞전에 보여드렸던 좀 여리여리했던 그런 로즈향과는 다르게 이거는 좀 관능적인 느낌이 나서 좀 고급스럽고 성숙한 느낌의 장미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스모키하거나 딥한 느낌은 또 아니어서 이것도 살짝 홍차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분사가 되게 부드러워. 섹시하다. 맞아. 섹시하다. 섹시하다. 여러분 이거 좀 섹시한 향이에요. 이거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향인가 봐요. 이게 첫 향은 살짝 만다린 향 때문인지 달콤한 듯하지만 좀 달달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 저도 거부감 없이 되게 기분 좋은 상큼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서 좀 장미향이 클래식하게 느껴지면서 우디도 살짝 있는 그런 향이라서 진짜 흔하지 않아요. 와인에 이런 냄새 나는 와인 있는 것 같아. 언니 알잖아. 아니 근데 와인 잘 모르지만 술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인 그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와인에 이런 냄새 나는 것 같아. 살짝 이런 냄새? 섹시한 냄새? 나도 진짜 달달한 향 싫어하는데 이거는 그 막 짜증나는 달달함이 아니라서 좋았던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이건 좀 화장 좀 진하게 하고 연말에 이거는 진짜 좀 딱 지금 시기에 뿌리기 좋은 것 같아요. 가을 겨울 여름에는 아까가 더 나은 것 같아. 아까 아라로즈랑 리틀 플라워. 아 이거 뭐 데이트? 늦게 술 약속 있을 때 그때 잘 어울릴 것 같아. 언니 필요 없겠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속력도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그 백화점에서 시향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도 너무 이제 손에서 나는 향이 좋아서 계속 코박고 맡고 있었거든요. 너무 청순한 느낌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시향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는 포멘트의 코트너그입니다. 아늘한 향은 사실 아니라서 파랭이들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 너무 저는 뒤늦게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패키지가 원래는 블랙 컬러인데 이게 그때 한정으로 나왔던 향수거든요. 저는 화이트 컬러가 오히려 이 코튼허그에 딱 더 잘 어울리는 패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제가 이거 쓸 때마다 뭔가 막 스토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세상에서 내가 제일 깨끗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코튼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 왜냐면 가격대도 진짜 저렴한 편이어서 얼마야? 이게 5만 원도 안 돼요. 한 4만 9천 원 정도? 선물하기도 괜찮다. 그래서 뭔가 딱 그 대학생 분들이 뭔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화이트데이나 뭐 생일 선물 이런 걸로 선물하기에도 좀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향의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코튼향을 써보고 싶은 분들이 크게 호불호 없이 사용해보시기 좋은 향이고 저는 이 코튼하고 너무 좋아서 지금 디퓨저도 사용하고 있고 다 보자. 언니 이거 써봤어요? 안 써봤어. 아 진짜? 응. 이거 이 냄새 그 냄새잖아. 뭐요? 약간 그런 뭐 자라움이나 약간 그런데 가구 있는 모던하우스나 이런 데 매장에서, 약간, 매장에서 나는 약간 침구에서 딱 좋은 냄새 나는 그 냄새. 진짜 이거는 그 침구에 뿌려놓고 뭔가 자고 싶은 뭔가 나는 이거 남자친구가 한번 뿌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럼 거기 이제 코트 안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오면은 딱 포근하게 안겨보고 싶은
아, 로즈만 맡다가 지금 갑자기 또 코튼 맡으니까 또 엄청 깨끗한 느낌으로 좋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만 하겠다, 이거. 또 워낙에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거 안 써본 분들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근데 화장실에서도 이 냄새 나면 좋을 것 같아. 다른 제품도 있어? 그래서 디퓨저를 이렇게 많이 쓰나 보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되게 안 맞다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네. 내가 최근에 좀 향수에 코가 뚫렸어. 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향수는 바로 딥디크의 플레르 듣보입니다. 아, 이것도 너무너무 유명한 향이어서 언니 알아요? 난 몰라. 아 진짜? 이거 모르는구나. 이게 그 딥디크에서도 진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완전 인기 폭발템이에요. 저도 이거 민스코님이 카카오 라이브 그런 거 하셨을 때 그 라방 시작하자마자 그냥 구매부터 한 정말 몇 분 만에 다 품절이 돼버려가지고 엄청 구하기 힘든 향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향이랑은 좀 다르게 좀 묵직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좀 겨울에 뿌리기 좋은 향이고 제가 이거를 알게 됐던 건 저랑 친한 친구가 이걸 뿌리더라고요. 뿌리고 나서 나중에 잔향이 너무 좋아서 엄청 생각이 나서 이거 뭐냐고 한 3번인가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다가 겨우 구매했던 거거든요. 첫 느낌은 이것도 한번 언니 뿌려보면 첫 느낌은 되게 살짝 톡 쏘는 느낌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데 이건 완전 잔향으로 승부 보는 애라가지고 아 이건 약간 이거 중성적인 향인데 이게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에 그때부터 나는 향이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백화점에서 시향을 해본다 하시는 분들은 뿌리고 나서 좀 한 바퀴 돌고 하다가 그 착향 했을 때 나는 향을 꼭 느껴보시고 결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미리 나가기 전에 웨트에 뿌려놓는 거지. 맞아, 그러고 맞아.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잔향 맡아야 돼. 언니 계속 지금 톡 쏘는 상태에서 맡으면 안 되고 코가 매워.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진짜 지속력 갑인 게 며칠이 지났는데도 다음에 나중에 옷을 오랜만에 입었는데 코트에서 향이 계속 나가지고 그 향이 너무 좋아서 그 코트를 계속 이제 코에다 대고 맡고 있었어. 그 정도로 이 잔향이 진짜 오래 지속되는 그런 향수여서 오늘 보여드리는 향수 중에서도 가장 지속력이 높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새로운 향수 다섯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채희 언니가 준비해온 다섯 가지 향을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언니의 향 취향을 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좀 진하고 무거운 향은 좀 안 좋아하고 좀 지속력이 좀 약하더라도 갓 뿌렸을 때도 많이 독하지 않은 그런 냄새. 그냥 들고 다니면서 계속 추가로 계속 뿌려야 되더라도 그게 나는 좀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언니 이미지에도 묵직한 것보단 훨씬 가벼운 게 잘 어울리는. 그리고 우리 그 쇼핑몰 들어오면 알다시피 난 좀 캐주얼하고 그런 옷들을 좋아하니까 너처럼 약간 여성스럽고 이런 향이 나는 좀 내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 저는 이번에 구매한 지 다 얼마 안 된 애들이라서 포멘트 빼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새 건데 언니는 엄청 많이 비웠더라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줄 향수는 마크 제이콥스 레인이야. 레인? 남녀 공용 향수로 나온 건데 네. 나는 이 향수를 21살 때 처음 알았거든? 오. 그때 당시에 만나고 있던 썸남이 이걸 저녁에 여름밤에 뿌리고 나왔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때 나는 좀 연애에 미숙해서 너 지금 뿌린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부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냄새가 딱 그 향이 기억에 너무 딱 바로 날 만큼 너무 인상 깊고 좋아서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어서 우연히 알바를 그때 백화점에서 알바를 했었어. 근데 그때 거기 매니저 오빠가 이 냄새가 똑같이 나는 거야. 오. 그래서 물어봤지. 그 오빠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샀던 향수야. 근데 언니도 뿌리고 싶을 만큼 좋았던 거구나. 아 그럼 이거 남녀 공용으로 나온 향수인데 비냄새? 근데 비리지 않은 비냄새랑 내가 느끼기엔 약간 이게 좀 시원한 오이 냄새? 오이 좋아해? 저는 좋아하는데 오이 향도 나는 거북하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약간 오이 냄새라고 해서 되게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한번 맡아볼게요. 시원하고 여름 냄새. 근데 이거 잔향도 진짜 좋아. 근데 좀 시원한 냄새는 좀 가고 거기서 살짝 달달하고 그 따뜻한 냄새가 또 남거든. 향은 뭔가 시원한데 계속 맡아보면 이것도 상큼한 향도 나는데 레몬 같은 느낌?
약간 시원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그것도 지속력이 좀 약한 편이고 딱 언니의 취향이 담긴 향이. 나는 근데 여름에는 원래 향수를 잘 안 뿌리니까 근데 그래도 여름에 뿌려도 머리 안 아픈 향. 여름 밤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향. 이거는 이 100ml짜리 이미 하나 다 비웠어. 그럼 이게 두 번째? 어, 근데 이것도 한 50ml 지금 쓴 거야. 절반밖에 안 남아. 이게 이 당시에 한정판으로 나왔다가 잠깐 들어갔었는데 사람들이 다시 재출시해달라고 해서 다시 나왔던 향수야. 아, 그렇구나. 남자한테 이 냄새 났으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언니가 그때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남자 아직도 조금 있나? 마음이? 도대체 언제 했어? 마음 아픈 향수야. 마음 아픈 향수 이렇게.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 아, 진짜 이게 그 향으로 사람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 이게 그거네. 다음으로 소개할 향수는 자라 누드 부케. 이거는 체리, 자작, 바닐라 노트로 구성된 뭐 아로마 피라미드 이렇게 써있더라고. 근데 약간 좀 생기 넘치고 좀 포근한 향? 그렇게 적혀있기도 해. 근데 이게 맡으면 뭔가 계속 그 말대로 하나씩 어 이거 맞아 이 냄새도 나네 저 냄새도 나네 이렇게 진한 체리 냄새는 아니고 좀 은은한 과일 향 은은한 과일 향?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여성스러운 향을 뿌리고 싶은데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못 뿌렸는데 최근에 일본에 여행 간 친구가 이 자라 향수를 2만 원대 일본에서 사왔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여기 한국에서 찰 수 없나 이렇게 뒤져보다가 검색해서 가격도 진짜 좋아. 32,000원. 아니 온라인으로 그럼 주문한 거야? 응. 100ml에 35,000원. 와 2000원. 진짜 저렴하다. 응. 100ml인데? 응. 헐 맡아봐야겠어. 너무 좋은데? 근데 진짜. 어떻게 맡으면 조금은 흔한데 그래서 좀 그냥 선물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 응. 좀 페미닌한 느낌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되게 너는 전혀 이 금액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 맞아 고급스러워. 응. 맞아 그래서 싼 향은 아니고 잔향이 엄청 부드러워서 요새 내가 그 짓을 좀 하거든? 샤워하고 나서 향수 뿌리고 자는 거야. 근데 왜 자고 일어나면 어쨌든 몸이 맞아. 좀 편안하니까 노폐물도 배출되면서 좀 자고 일어난 그런 냄새가 나는데 그게 좀 내 향을 좀 바꿔주는? 좋다. 머리 있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좀 바꿔주는 그런 향이야. 다음 세 번째로 프레쉬 헤스페리데스 그레이프 프루트. 자몽 향수야 사실. 오, 저 자몽 좋아해요. 그냥 달달하고 좀 쌉싸름한 그 자몽 냄새 있잖아. 그걸 그냥 그대로 담은 향인데 좀 처음 맡았을 때도 거부감이 없는 향.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엄청 달진 않아요? 응. 약간 그 자몽이 좀 엄청 단 계열은 또 아니잖아. 좀 약간 쓴맛이 담겨있는 과일이어서. 맞아. 그래서 여름에 뿌리기에도 좀 부담 없고 좀 그래도 내 나는 좀 지속력이 약한 향수야 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이거 오드 퍼퓸인데도 좀 많이 약한가 보네. 거의 잔향이 없어. 보통 내 향수 사러 가면은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너도 넌 대부분 잔향 보고 너무 좋다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거 그냥 처음 뿌렸을 때 좋다 기분 딱 좋아지는 향 좋다 이렇게 하는 그 향수야. 어 진짜 좋다. 기분 안 좋을 때 뿌려야겠다 이거. 기분이 좀 나아져야 될 때. 바로 딱 그냥 상큼한 자몽 냄새. 너무 좋은데? 백화점 앞에서 시향지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때 딱 맞자마자 너무 좋다. 그 잔향도 아니야. 그냥 이거다 했던. 그래서 바로 샀어. 이거 유독 이런 자몽향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뿌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공병에 덜어서 무조건 가지고 다니면서 뿌려야 돼. 계속. 아, 그래야겠네. 밥 먹고 뿌리고. 이건 진짜 여름에 막 이렇게 쾌쾌하고 막 이럴 때 들고 다니면서 뿌리면 딱 좋겠다. 맞아. 네 번째로는 멜리넨게츠 오드 퍼퓸 베르가못이라는 향수야. 이거는 저도 있어요. 너 있어? 저기 있어요. 저도 완전 잘 쓰는 향수여가지고 나중에 뭐 추천해야겠다 했는데 언니도 같은 걸 쓰더라고요. 아니 이게 겨울 돼서 좋아서 나는 쓰는 건데 시트러스 계열 약간 나는 그런 가벼운 향을 좋아하는데 거기 약간 머스크, 좀 우드 그런 게 약간 은은하게 좀 깔려있는 향이야. 근데 이거 그 냄새잖아. 귤 냄새. 귤 냄새? 맞아 맞아. 이게 저희 제주에서 과수원하시는 감귤 냄새. 할머니 밭에 가면 나는 그런 향인데 그 막 그냥 오렌지의 상큼한 향이 아니라 살짝 그 쌉쌀한 귤향 그리고 약간 생강냄새 같은 이거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생강냄새 같은 그 쌉싸름한 냄새가 같이 살짝 나서 살짝 나면서 겨울에도 뿌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에 더 많이 뿌리는 향이에요.
근데 이게 좀 시간 지나면 이것도 머스크랑 우드 향도 남아 있어서 잔향도 괜찮아 이거. 어 맞아 잔향도 괜찮은 향. 근데 막 우드랑 머스크 우리가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얕게 나니까 좋은 것 같아. 감귤밭 향이라고 하는데 엄청 막 달지만은 않은 향이어서 달달한 향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과일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산타 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향이야. 프리지아 이 냄새 알지? 알죠. 강민경 향수 아닌가요? 저도 그 강민경 향수라고 막 너무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궁금해서 시향했었는데. 근데 이거 프리지아 그 우리가 그 노랑 색깔 꽃 맡았을 때 그 냄새는 사실 아니잖아. 그냥 전체적으로 좀 크리미하고 따뜻한 향. 그 좀 비누향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달콤한 냄새는 얘는 아예 없고 그냥 포근한 느낌? 도브 비누 냄새랑 비슷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오이 비누 냄새나 뭐 공중 화장실에 있는 그런 향, 그런 냄새의 비누가 아니고 호텔에 어메니티로 있는 그 하얀 색깔 비누 알아? 거기서 나는 냄새. 아, 한번 뿌려봐. 아, 저도 프리지아 있는데 저는 막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니어서 소개는 안 들었었거든요. 오랜만에 맡으니까 또 좋네. 그래서 얘를 한때 겨울에 진짜 잘 뿌렸었는데 이것도 한 50ml는 썼거든? 근데 이게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첫 향이 너무 무거워서 머리가 아프더라고. 나는 이 정도도 좀 무겁다고 느껴. 언니 진짜 가벼운 향 쓰나 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거 엄청 가볍게 생각할 텐데. 그래서 그때는 진짜 빠져서 열심히 썼는데 근데 얘도 근데 잔향이 좋아서 왜 그리고 봄 여름은 아니고 가을이나 이제 겨울에 니트나 이렇게 입고 좀 찬바람 불 때 딱 찬바람에 스쳐서 지나가는 내 냄새가 이 비누 냄새야 이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뿌렸던 향수야. 이것도 뭔가 되게 쾌적한 느낌도 나고 우리가 좀 향 취향이 살짝 다른데 어쨌든 좀 가벼운 느낌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베스트 향을 하나씩 꼽아볼까요? 그래. 저는 일단 근데 이미 영상에서 말했어. 저는 여기서 가장 좋았던 게 이 리틀 플라워. 후회가 없습니다. 이거는 꼭 다음에 다 쓰면 꼭 다시 재구매할 의사가 있을 정도로 패키지부터 뭐 향 다 마음에 들었던 향수여서 이거는 꼭 시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언니는요? 나는 이 내 아픈 손가락. 언니 아직도 못 입는 거 아니에요? 내 아픈 손가락 네임. 근데 이거 진짜 좋았어. 저는 언니 향수 중에서 쓰게 된다면 자라. 그럴 것 같아. 가장 여기서 여성스러운 느낌이면서 뭔가 진짜 구매하기에도 부담도 없고 장점이 되게 많은 향인 것 같아요. 가격 듣고 놀랬지? 미친 것 같아. 지금 이게 얼만데. 이게 근데 너랑 어울려. 나 맡고 나서 아 이거 진주랑 좀 어울린다 이렇게 느꼈어. 제 취향은 자라입니다. 언니는요? 아라로즈. 아라로즈. 언니가 또 가벼운 향을 좋아하니까 이 나머지 향은 조금 얘네는 살짝 더 무겁고 이건 코튼 향이라 언니도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향수 추천 2탄으로 돌아왔는데요. 향수를 그 이후로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써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새로운 향수들로 추천을 드렸는데 다음에 3탄은 또 언제 들고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취향의 지인을 모셔가지고 3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재밌었어. 그럼 안녕.